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. 유력한 살인 용의자를 검거하고도 의도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. 모르는 척 넘어가주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손을 넘네. 이번에 내가 니들 싹 다 잡아 쳐먹어줄게. 어떻게 너 같은 놈이 검사가 됐지? 운명이 찾아오더라고요. 나쁜 놈들 싸그리다 응징해버리는 진짜 검사라는 운명이. 왔어요? 좀 미친. 나? 검사. 근데 넌 이 머리로 뭐 할 거야? 그럼 넌 뭐 할 건데? No, no, 카페야. 어, 다방. 야, 네가 무슨 카페야? 계약만 해주면 쥐죽은 듯이 총! 널 놔! 넌 눈에 안 띄고 쥐죽은 듯이 이런 거 안 되는 애야! 네가 아무리 이 나라 사법부를 개무시해도 그렇지? 그거는 좀... 야, 네가 어따 대고 남의 빈티지, 캐주얼, 에스닉, 하이패션을 지적질이야! 김유리가 이거 나타나자마자! 너 혹시 촌스럽게 막 우리 옛날에 사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지?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? 김유리는 진짜 또라이거든요. 나는 너 사랑했었어. 13살 때도, 24살 때도. 네가 의사야? 돈 벌어서 뭐 할 건데? 다 취급해야지. 왜 같이 살면서 큰 누나가 다 하냐? 키 커진다, 키 커진다. 나 보고 싶어서 오셨구나. 어쨌든 내 집에서 나가. 야! 나 병원 관뒀어. 뭐? 회사 이상준이야. 감수성 없으면 어떻게 배우를 해. 할머니! 이 큰 집에 상민이랑 달랑 두시고 살기 적적했잖아. 딱 좋았어. 연락이 온다. 안 온다. 태주야, 반갑다. 보고 싶어. 이상준이네 엄마 여동생 다 이상해. 이런 죽일놈. 야, 할머 나오자고 진짜. 대한민국 레전드 가요 환생 오디션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 만일 내가 난 너의 인형이 아니야 영일만 쓴 거야 사랑을 수령하는 연필로스 블로리아 짱짱하네요 아 미쳤어 당신은 아니 요새 애들은 겁이 없어. 어?